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반도를 위시로 한 밤에 그 구글 맵에서 추출한 그 지도입니다. 그래서 구글 라이트를 이렇게 보시면 그 북한 지역하고 지금 동북아 지역 전체가 이제 우리 남한이나 이 상하이 쪽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제협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원청과 하청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의미의 협력은 아니고, 그리고 또 평화도 이런 관계에서는 대등하게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원래 구상을 이렇게 DMZ를 통해서 협력을 하고, 그리고 동북아에 이 정도의 밤의 불빛이 이 정도로 지키는 그 동북아 경제 협력체를 좀 만들어서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 이런 원리로 해서 이제 그 남북 평화를 얘기하고 평화번영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DMZ 평화지대화도 논의를 하게 되었죠. 금강산에 대한 인식인데요. 우리는 신라시대부터 이제 불국토로서의 금강산이 장소성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찰이나 이런 불교 유적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죠. 또한 화랑도들이 심신을 수련하는 장소로서 일컬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남겼던 뭐 각자바위나 혹은 이들이 놀았다는 것에서 유래한 삼일포 등의 지명이 아직도 남아있죠. 또 고려시대에도 왕실불교의 성지였고, 이때 아까 유 박사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이곳이 떠난 동유기처럼 이제 문인들이 유람지로서 금강산을 떠나고 그 기록을 남겨서 오는 이런 유람문화가 이제 유행을 그 물꼬를 트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완전히 이제 유람지로서 자리를 매김하게 되고요. 후기에는 이제 와유민 문화의 대상으로서 이제 명산으로서의 금강산의 장소성이 확고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 고려 시대 말부터 조선 시대 말까지 금강산을 다녀간 사람이 627명 정도가 된다고 정리된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남긴 한시가 13,000여 수, 산문이 422편이나 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금강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글을 남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다루면서 우리 DMZ 인근에 있는 역사문화 자원이 어떻게 있는지 등을 고민해보는 것은 아직까지도 정말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도 다시금 알 수가 있습니다.